오늘은 평범했던 17년차 직장인이 이것을 통해 6개월 만에 무려 200만 원의 부가 수익을 올렸던 방법을 소개해 보려고 합니다. 우선 지금 화면을 보시는 바와 같이 저는 네이버 블로그 계정 2개, 워드프레스 1개에서 총 3개를 운영하며 수익화를 하고 있습니다. 직장 생활을 하면서 저는 어떻게 이런 모든 일이 가능했을까요? 이 모든 미각은 바로 챗GPT에 있는데요. 제가 하루 5시간씩 직접 써보면서 실제 수익화를 해봤던 아주 농축된 노하우 세 가지니까 영상 끝까지 놓치지 마시고 얻어가 보시길 추천합니다. 자, 바로 시작해 보겠습니다. 오늘 영상 순서 소개를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총네 가지 순서로 진행을 할 건데요. 첫 번째로 돈 되는 글이란 우리가 어떤 것인지 알아볼 필요가 있고요. 주제 및 키워드를 찾는 방법, 구조화된 글 작성을 하는 방법, 그리고 SEO 맞게 최적화된 꿀팁 방법을 순서대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돈 되는 글이란 제가 생각했을 때두 가지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첫 번째로는 읽히는 글을 써야 된다는 것인데요. 우리가 구조화된 서론, 본론, 결론의 형식을 가져야 되며, 이 구조화된 양식을 기본으로 체류 시간을 우리가 확보를 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영리한 글을 써야 된다는 것입니다. 확률이 높은 키워드를 우리가 먼저 선정할 줄 알아야 되며, 이 작성 시간을 너무 무리한 시간을 오버하지 않고, 아주 효율적으로 운영을 할수 있어야 된다고 생각이 듭니다. 영상에서 말씀드린 순서에 맞춰서 제가 실제로 네이버 블로그를 실제 포스팅 발행하는 방법을 여러분께 실시간으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블로그 상에 템플릿을 저는 기본적으로 설정을 해놓는 편인데요. 이 부분은 계속해서 조금 숙지가 되시면 아시겠지만 여러 가지 기본적인 서론, 본론 양식의 구조를 미리 설정을 해놓으시고 필요한 소제목이나 인용구, 다음 놓치기 쉬운 부분에 대한 부분을 순서에 맞게 미리 템플릿화 해놓으시면 훨씬 더 빠르고 그리고 구조화된 글을 쓰시기 편할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은 기호에 맞게 꼭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그러면 오늘 제가 영상에서 보여드린 GPTS를 활용해서 순식간에 구조화된 글을 작성하는 법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제가 이제 메인 키워드는 생산형 AI라는 것을 키워드로 삼았는데 이 부분은 어떻게 이런 것을 매일 본인이 원하는 대로 그리고 경쟁률이 작은 부분을 선정할 수 있는지는 추천드리는 사이트가 바로 아피아넷이라는 사이트입니다. 이 부분도 제가 더보기란에 고정 댓글로 남겨드릴 것이고요. 아피아넷이라고 검색을 해보시고 회원가입을 하셔도 되고 안 하셔도 되고 접속을 해보시면 여기 세 번째 연관 키워드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여기서 생산형 AI라고 제가 미리 사전에 검색을 해놨는데요. 이렇게 하게 되면 기본적으로 연관 키워드가 1, 20개가 아니라 수백 개가 이렇게 순식간에 나오는 걸볼수 있습니다. 여기서 제가 이제 양이 중요한 게 아니라 경쟁률에서 저희가 유리한 부분, 특히 초보자 블로그 같은 경우는 검색수 부분 대비해서 발행량이 적은 포화도 부분을 공략을 잘 하는 것이 아까 제가 영상에서 말씀드렸듯이 영리한 글을 쓰는데 가장 키포인트라고 볼수 있었는데요. 이 부분에 보시면 생산형 AI를 보면 전체 PC와 모바일은 검색수 합계가 790개 정도이고 전체 포화도 수는 0.9%로 나올 수 있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이 부분은 여러분이 이제 10% 이하만 공략을 하시더라도 굉장히 유리한 부분을 가질 수 있기 때문에 이 마피아넷에서 충분히 활용해 볼수 있는 부분이라 제가 적극 추천드리는 부분입니다. 두 번째로는 연관 키워드. 연관 키워드를 확인하는 사이트가 있습니다. 키워드 사운드라고 검색해 보시면 검색하실 수 있고요. 회원가입을 해 보시면 여기 왼쪽 상단에 보시면 키워드 간편 분석이라는 메뉴가 있습니다. 이 부분에다가 아까 포화도가 10% 미만인 키워드를 붙여넣기를 하시고 검색을 해보시면 여기에 또 관련 키워드가 이렇게 나오는 걸볼수 있습니다. 여기에서 제가 추천드리는 거는 네이버 알고리즘 큐에 맞게끔 연관 키워드, 즉 이런 메인 키워드 외에 관련된 의도가 있는 그리고 또 추가적으로 궁금해할 부분이 있는 키워드가 연관 키워드인데요. 이 연관 키워드를 한 번에 이 형태로 바로 복사를 해서 붙여넣을 수 있는 사이트이기 때문에 이 부분도 2차적으로 확인을 하시면 더 알고리즘에 유용한 글을 쓸수 있습니다. 이렇게 복사를 하신 다음 그대로 복사 붙여넣기를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시면 메인 키워드는 생산형 AI 10% 미만의 경쟁률이 적은 메인 키워드를 찾았고요. 그리고 네이버 알고리즘 Q에
최적화될 수 있도록 관련된 연관 키워드도 이렇게 여기다 붙여넣기를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건드릴 필요 없고요. 분량은 기본적으로 1500자 이상을 했을 때 체류 시간에 아주 유리하기 때문에 이 부분을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설정해 놓은 최적화 GPTS는 검색어도와 키워드를 모두 반영을 한 목차를 우선 출력하게 되어 있습니다. 잠시만 기다리시면 이런 서론, 론도 최적화할 수 있는 방법으로 론 1, 2, 3 소제목 그리고 결론 형태로 목차를 초보자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하는 심화전 단계적 설명 그리고 구체적인 정보성 컨텐츠를 이렇게 일목요연하게 출력하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여기서는 아주 간단하게 서론 작성 해저라고 하신 다음에 엔터를 치시면 최적화된 미리 세팅값이 다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GPTS는 이렇게 순식간에 가장 최적화된 글로 나올 수 있습니다. 여기에서 특별한 점이 없거나 아니면 보완할 사항이 있으면 여기에서 확인을 해주시면 되고 만약에 이상이 없다 그러면 다시 본론 작성 해저, 본론의 대제목 그리고 그 안에 소제목까지 명확하게 구분을 부조화시켜주고 그 안에 SEO의 최적화에 맞게끔 메인 키워드의 숫자, 그다음에 서브 키워드, 연관 키워드도 지정된 만큼 활용을 해서 순식간에 보기 좋은 글로 작성되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작성된 서론, 본론, 결론이 완성이 되면 다음에는 네이버 블로그에 그대로 붙여놓으시면 태그값이 남지 않기 때문에 메모장을 하나 여신 다음에 여러분이 여기에다 붙여넣기를 한번 해주셔야 됩니다. 간단하게 이렇게 드래그를 해주셔도 되고요. 아니면 여기 보시면 아이콘이 카피 버튼이 있습니다. 카피 버튼을 활용하셔서 이렇게 붙여넣기를 하셔도 되고요. 서론 입력하시고, 네, 본론 입력하시고 이런 식으로 물러나는데 제가 좀 여기서 그냥 복사 붙여넣기를 하시면 이런 기호 표시가 들어오기 때문에 이 부분은 지우시고 드래그를 하신 다음 이렇게 입력을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기본적으로 노션에서 활용을 하면 이렇게 깔끔하게 입력이 되기 때문에 노션을 조금 선호하는 편입니다. 이렇게 먼저 완성된 글을 다 복사를 하시면 여기에서 그대로 나와 있는 부분에 내용을 지우시고 자, 서론 부분에 있었던 부분을 이런 식으로 해서 순서에 맞게끔, 네, 이렇게 그대로 이 부분도 필요하시면, 대제목은 대제목에 맞게, 소제목은 소제목에 맞게, 이런 식으로 그대로 기본 템플릿을 활용하여 붙여넣기를 해주시면 순식간에 완벽한 글을 생성하실 수 있습니다. 본문의 내용이 완성이 됐다고 하면 이미지가 필요할 경우가 있습니다. 무료로 사용할 수 있는 글감을 여기서 활용을 할수 있는 방법도 있지만 GPTS를 활용해서 바로 본문을 이렇게 생성형 AI라고 한다면 아까 출력받은 걸 그대로 입력을 한 다음에 프롬프트 하나만 입력하면 바로 원하는 본문의 순서에 맞는 이미지를 출력받게 됩니다.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위에 포스팅 글의 순서와 흐름에 맞으며 글의 몰입감을 전달시킬 수 있는 사진과 같은 초고화질의 사진 이미지를 6장 출력해주세요 라는 프롬프트를 활용하고 있는데요. 이것을 활용하게 되면 보시는 바와 같이 이렇게 글의 순서에 맞게끔 이렇게 바로 원하는 이미지를 순서에 맞게끔 출력해서 바로 이미지를 삽입하고 있습니다. 본문의 양식에 맞게끔 순식간에 효율적인 글 포스팅 발행을 하고 있습니다. 어떠신가요? 그래서 제가 또 마지막으로 여러분께 SEO 최적화 부분에서 추천드리고 싶은 사이트가 하나 있는데요. 판다랭크라는 곳이 있습니다. 판다랭크라는 곳이 있는데 이곳에 회원가입을 무료로 하시게 되면 기본적으로 포스팅에 대한 진단도 하실 수 있으며 게시글에 대한 진단도 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한테 시범을 보여드린 생산형 AI에 관한 메인 키워드에 대한 게시글을 보시면 지금 불명의 GPT를 활용했음에도 불구하고 알고리즘에 굉장히 좋은 점수를 받고 실제로 지금 보시는 바와 같이 제가 직접 GPTS를 활용해서 오늘 시범의 형태로 그대로 동의를 적용해서 만든 포스팅입니다. 어떠신가요? 여러분들이 보시기에도 지금 불명의 제가 잡은 키워드와 연관 키워드, 그리고 검색 의도를 GPTS만으로도 충분히 상위 노출을 실제 할수 있음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에서 추가로 아까 말씀드린 우리가 의외로 놓치기 쉬운 두 가지 팁을 또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다 본문을 작성하신 다음 여기 메뉴에 보시면 맞춤법 검사라는 게 있는데 이 부분을 꼭 한번 여러분이 시간이 얼마 걸리지 않는 부분이라 꼭 수정을 하시는 부분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금칙어 검사 사이트인데요. 네이버에서 금칙어 검사라고 이렇게 검사를 해보시면 여기에 그대로 본문을 복사 붙여넣기 하시면 여러분이
꼭 쓰지 말아야 될 금칙어가 나오게 됩니다. 이렇게 드래그를 하시기만 하시고 금칙어 칸에 붙여넣기 하시고 스캔을 하시면 여기서 지금 금지어 위반 목록으로 나오는 부분은 여러분이 한번 신경을 쓰신 다음에 다시 한번 수정을 해보시면 꼭 참고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전반적으로 GPTS를 통해 아주 효율적으로 빠르고 정확하고 검색 의도 그리고 키워드에 맞게끔 알고리즘에 최적화된 글을 발행할 수 있는 능력이 쌓인다면 일정 부분 조회수가 기본적으로 올라갈 수 있습니다. 3개월 이내에 충분히 아래에 세 가지 수익화할 수 있는 루트가 있는데요. 가장 기본적으로 많이 하는 부분이 블로그 체험단이 있습니다. 직접 맛집에서 무료 식사권이나 혜택을 부여를 받을 수도 있고 식품이나 가전 그리고 어떤 물품을 협찬을 받을 수 있는 베네핏이 있고요. 두 번째로는 건당 기자단 원고 대행을 통해서 개인 수익화를 또 노려볼 수 있습니다. 네, 이 부분은 무턱대고 하시다 보면 실제 블로그 품질에서 저품질이 오는 경우가 좀 다수 경험을 해본 경우가 있어서 개인적인 고려가 좀 필요한 부분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쿠팡, 알리, 테무 이쪽에서 애플리에이트 코드를 등록을 한 다음 이 또한 협찬 및 제휴를 통해서 일정 부분 퍼센테이지 수익화를 할수 있는 부분도 있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수익화하는 구체적인 방법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제가 직접 경험을 해보면서 했던 장점이 무엇이냐면 단순히 수익화 부분뿐만 아니라 개인적인 역량 성장의 부분에서도 굉장히 좋은 부분이 있다고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꼭 기회가 되시면 GPTS를 활용해서 좀더 효율적인 이러한 수익화 방법을 누구나 다 도전을 꼭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렇게 GPT를 활용하여 돈 되는 글쓰기 수익화 노하우를 자세하게 소개해 보았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점은 GPT는 활용 도구일 뿐이라는 것입니다. 단순히 입력만 하고 출력만 하는 방식은 장기적으로 여러분의 성장에 도움되는 방향이 아니기 때문에 글 작성 시에는 꼭 자신만의 느낌, 그리고 진실된 표현을 꼭 추가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이제 여러분의 차례입니다. 블로그 포스트를 더 이상 두려워하지 마시고 쉽게 쉽게 작성해 보시길 추천합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블로그가 앞으로 어떻게 변화될 수 있는지 느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이번 영상도 유익했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 혹시 영상에서 궁금한 점이 있었다면 댓글로 언제든지 남겨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더 도움이 되는 AI 활용법에 대해서 공유할 예정이오니 기대해 주시길 바라고요. 늘 저는 여러분의 선택권 있는 삶을 응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